예수님, 이제 연중 시기가 마감이 되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죠. 그런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이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부터 시작부터 지금부터 종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의 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나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혹시 내가 잘못한 거 뭐 있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하지만 종말은 지금이에요. 처음부터 종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천주교는 하느님은 끝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간다는 거죠. 아침에 눈 뜰 때 창조요? 잠잘 때 종말이죠. 서로 아침에 눈 뜨면 창조고 종말.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미나의 비유. 여러분들은 미나가 어떤 걸로 생각하십니까? 이 루카복음은 아주 독특한 아주 반대의 영적 가치를 물질의 가장 깊이에 있는 우리가 매일 쓰는 돈에 연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쓰는 돈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말씀은 나와 아무 무관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변하지도 않고 마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에 귀결됩니다. 한 가지에. 뭘까요? 우리 그룹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고 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한 말씀 하셨거든요. 처음에. 그것이 모든 겁니다. 사실 꼭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어떻게 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건 뭘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회개의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저 식상한 거, 그냥 죄 끊는 거 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You need to change every day. 바뀌어야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바뀌어야 한다는 거. You need to change. 이것이 예수님의 모든 성경의 핵심적인 시작이고 중간이고 끝이에요.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것은 불안이고 모든 건 종말이고 모든 건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뀌어야 한다. 근데 안 바뀌어요. 여러 가지. 다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죠. 이 열미나의 이 화폐 단위는 철저하게 우리가 매일 쓰는 돈이잖아요. 그죠? 돈. 열미나를 버는 사람, 다섯 미나를 또 버는 사람, 한 미나를 숨겨둔, 이 한 미나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부분 한번 집중해 볼게요. 보세요. 여기 한 미나에 대해서. 열미나, 다섯 미나는 다 똑같이 배로 고를 다스리라고 했어요. 근데 한미나가 이렇게 한미나 여기 있습니다. 바꾸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행동과 말만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있습니다. 또 이 보관한 이유가 있어요. 아주 왜곡된 거죠. 그 주인에 대해서 혹시 하느님에 대해서 혹시 단체장에 대해서, 혹시 본당 신부에 대해서, 뭐 그렇게 비유. 혹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주인님은 냉혹한 분이라 판단하는 거잖아요. 팩트를 얘기하면 이해할 텐데 판단은 냉혹하다. 냉혹하다.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그 뭐예요?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그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다. 횡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두려워한 것을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 악한 종아, 나는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이 악한 것은요, 아주 그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베드로도 악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한 것이 뭐 완전히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물질, 돈을 얘기하고 매일 쓰는 거지만 매일 쓰는 거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영적 가치를 알아들어라. 그 열미나는 은총이고, 열미나는 사랑이고, 열미나는 용서고, 막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열미나는 기도예요. 돈을 매일 쓰듯이 기도하라는 거고, 돈을 매일 쓰듯이 용서하라는 거고, 돈을 돈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라는 거죠. 요새 MZ 세대들이 천주교도 그렇지만 개신교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럼 MZ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냐? 목사 때문에 그렇대요. 목사님 때문에 그렇대요. 이건 세미나 나온 얘기예요. 그 목사님 뭐 때문에 나오냐? 딱두 가지예요. 목사님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하는 거한 가지. 두 번째는 설교가 또 그렇다. 말과 행동이 다른 건 어떤 걸 얘기할까요? 뭐 그런 세미나에 나온 거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그 세미나에서 말하는 게 젊은이들이 또 천주교에 많이 간대요. 근데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젊은이들이 천주교에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80년대에도 엄청 와 젊은이들이요. 90년대도 엄청 와서 왜? 말과 행동을 같게 하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런 뭐 분위기가 있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독재에다가 인권유린에다가 거기에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 또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추기경님과 함께 사회에 말과 행동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니까 MZ 세대들은 다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MZ, 그 당시 MZ가 되겠죠. 젊은이들이 집단으로 천주교로 왔어요. 한 60명이가, 야, 천주교는 정말 빛의 종교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종교다. 가보자! 해가지고 한 5, 60명이 집단으로 왔다가 한 달만 다시 돌아갔어요. 와보니까 허당이거든. 그렇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우리도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왜 젊은이들은 왜 그렇게 늘 바꾸고 싶은 거예요. 바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냥 뭐 죄,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확 바뀌지 않으면 한미나 정도 같은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한국 사람들은요, 말을 듣고 말하는 것보다 행동이 굉장히 메시지를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에 의해서 막 떠난다는 말이 있고 설교도 뭐 그런 와닿지 않은 것이 왜 예수의 설교를 해야지 자기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설교가 왜 그러냐? 설교한 대로 안 살으니까. 근데 우리가 설교한 대로 다살 수는 없겠지만 그죠? 이만큼 우리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람들이지만 말을 정말 살아있게 하는 것이 행동이잖아요, 그죠? 행동이 얼마나 빨리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지를 아시죠? 한번 실험해 볼까요? 모두 제가 한번 제안할 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오른손을 들으시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른손 들으시고 턱을 한번 만져보세요. 턱. 이봐, 다 여기 만지 턱을 안 만지잖아. 이게 얼마나 보는 게 중요하냐는 거죠. 턱을 만져보시려 이렇게 하니까 다 여기 만져, 여기 안 만지. 이만큼 사람은 보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가지 행동하는 거, 한 가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영향을 주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거에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또 미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추상적으로 드릴 수 있겠죠. 뭐 용서, 뭐 사랑, 뭐 기도,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볼까요? 이 미나라고 하는 것은요, 내 언어를 쓰지 않고 주님의 언어로 가까이 가는 확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행동도 그렇고요. 나는 본래 그래. 여러 공동체에서 어려움이 있고 이해 못하는 것은요, 들은 것을 자기식의 언어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어가 자기 언어거든요. 보편적 언어.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잘 배우고 표현을 잘 배워야 되는 사람이 그래요. 왜? 말은 사람만 쓰기 때문에 그래요. 소통하는데 소통의 가장 기본이 언어를 얼마나 이혜연 선생님한테 좀 배우는 것도 저도 이혜연 선생님 잘 알고 제 책에다 이제 추천서 써주시고 했는데 그런 고운 말하는 다른 말하고 상처되지 않은 말들을 하는 것이 미나거든요. 10번 고운 말하면 10번 또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한 번 내 감정적인 표현을 하면 그만큼 감정적인 것이 또 상대방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을 여러분 지금 사제의 강론을 듣고 있지만 사제가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이 예수의 설교와 예수의 말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 You need to change.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늘 습관만 남아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것이죠. 종말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한 다음에 나도 모르는 것이 꾹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하나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네 입에서 나온 말로를 심판한다 하는 것이죠. 재료는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매일 미사 오시는 분들이죠. 그죠? 매일 미사 속에서 정말 복음의 가치 중 하나씩이라도 열매나 괜찮아요. 한 미나라도 이렇게 쓰면은 그 은총이 배가 되고 그것은 기도기 때문에 기도는 또 대화 아니겠어요? 구체적인 한마디 한마디 말들이 영향을 준다는 사실들, 축복을 주는 사실들을 오늘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